배고프다. 아 선생님 일도 안 했는데 무슨 벌써 밥 타령이에요. 아 빨리 해보세요. 이거 제가 힘이라면 자신 있습니다. 쉬어줘. 튼실합니다. 아 남편분 옆에 계신데. 사장님 그러면 새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처음이시니까요. 아래 잡고요. 천천히 이렇게 뽑으시면 되거든요. 저게 잡고 뜯으면 중간이 아삭아삭한 느낌, 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. 굉장히 부드러워서. 깔끔하게요. 네, 이렇게 되면 한 번. 깔끔하네요. 그럼 이렇게 최대한 밑에를 잡고 뽑으면 되는 거죠? 네, 오, 밑에 잡고. 네. 엄청 잘 뽑히네. 이렇게 가져놓고 이걸 쭉 해서. 잘 그러니까. 네,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. 네. 그러네. 좋은 열무가 어떤 열무예요? 뿌리를 봤을 때요, 10cm가 넓지 않고요. 오, 요 정도? 예. 네. 줄기가 뿌리랑 거의 비슷하면 좋은 열무거든요. 아. 잎사귀를 봤을 때 이렇게 진초록이 나야 좋은 열무라고 봐요. 이 열무는요, 뿌리가 이렇게 길지 않, 두껍지 않고 질기지 않아가지고요. 아.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괜찮거든요. 어, 그래요? 오, 바로 드시네요. 안 싸요? 약간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네. 약간 쌉쌉한.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와, 엄청 와. 매운데요? 예. 매운 애들이 매운 거 좋은 거예요. 처음에는 괜찮은데 바짝지근한 느낌이 있는데 뒤끝으로 갈수록 역시 매운맛이 많습니다. 이거 잘 응용해서 요리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빠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돼? 한번 봐봐. 잡고. 아직은 허튼 2년차 네. 도시 안에. 네네. 되겠네. 근데 저만큼 약간 서툰데요? 결혼 전에 먹을 줄만 알아가지고 이제 막 배우고 있어요. 아 배우고 계시나? 네. 아무래도 제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서툰 점이 많아요. 그럼 사모님이 서울에 있었으면 사장님은? 아 저는 원래 여기 지방 사람이에요. 네네. 와이프는 주위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요. 아 만나가지고 걔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. 아 그러셨구나. 일찍이 농부를 하셨고 든든한 남편을 얻으셨네. 사장님이 뭐가 좋다고 또 시집까지 오신 거예요?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? 어? 무슨 매력이요? 잘생겼잖아요. 잘생기고? 그럼 또요? 돈 잘 벌어오고. 오. 와, 중요하지. 최고인데? 없어요? 네. 삼식이에요, 삼식이. 삼시세끼 밥 챙겨 먹는 남편. 와이프 기대. 블루스톱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요. 아,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. 아, 그만 알죠, 저도. 네,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만나서 결혼해서는요. 집에서 꼬박꼬박 밥 잘 먹어야죠. 또 농사를 지으시는 일이 고되니까 잘 챙기셔야죠. 네.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것 같아요. 1년에 7번 열무 농사를 하신다고. 네. 저걸 다 하셨어요? 부지런하지 한 중간 정도는 해보셨고 그 다음에 작업을 했습니다. 와, 진짜 많이 하셨네요, 근데. 네. 진짜 한가득이네요. 몇 박스 정도 되는 거예요? 40만 100박스 되는 거예요. 와, 그렇구나.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하루에 한 박스로 하면 300박스 되고요. 한 1.2톤 정도 돼요. 하루에 300박스씩 출하하시는군요. 한 25, 6일 지으면 다 자라니까 네. 또 계속. 가면. 1년에 7번 농사를 지어서. 와, 찬이다!